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재는 여러분들 수업 나가려면 147페이지 의미론 파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와 의미와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앞서 언어의 특성을 배우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와 같은 것을 소위 그 언어에 있어서 이원성이다. 그리고 형식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했죠. 꽃. 자, 이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형식을 통해서 꽃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대상, 대상으로서 이것이 전체 꽃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라서도 말소리. 말소리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 있죠. 기호. 그 다음에 이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실 때 청각영상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 밑에를 보면 청각영상이란 말이 있고 개념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청각영상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된 말소리를 청각영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청각영상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위스 언학사 소셜 같은 사람은 시니피앙, 이것을 시니피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념에 해당되는 것을 시니피에 라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죠. 일단 뭐 시니피앙이다, 시니피에라는 말의 용어는 뭐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청각영상이나 개념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한쪽에는 청각영상이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머릿속에서의 청각영상과 개념이 결합되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치매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청각영상과 개념이 잘 결국 조화가 되지 않아서, 결합이 되지 않아서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자기 자식을 보고도 누구예요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청각영상과 결합의 개념에 있어서의 결합이 결국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념하고 이 청각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의성의 결과로서 맺어진다. 그래서 형식과 의미 사이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청각영상과 개념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청각영상과 개념을 합쳐 랑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랑그라는 개념을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 대상을 가리켜서 발화할 때, 자, 발화할 때 랑그가 발화, 그래서 우리는 8월이라고 얘기한다. 실제 발월의 과정을 걸치면 이제 발화의 과정을 걸치면 8월이라는 발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저 기억해 두시면서, 또 하나 여기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된 어떤 청각영상과 개념만 결부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적인 측면이 제시될 수 있는데, 여기는 실제 대상이 있는 것, 실제 대상이 있는 것. 자, 실제 대상이 있는 것이 있고 이거는 실제 대상이 없는 것이 있겠죠. 실제 대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실제 대상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구체어라고 얘기하고 실제 대상이 없는 것을 추상어라고 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뭐 전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바로 뭐가 있다는 점? 청각영상과 개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중이라고 하는데, 언중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랑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언의 과정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랑그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 랑그를 갖다가 미국의 촘스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랑그 자체를 언어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이 8월 같은 경우를 언어 수행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언어 수행, 언어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유추적인 방식으로 좀 더 친숙한 비유를 더 설명하면, 랑그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악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악보입니다. 음악 실기 시험에 있어서 악보를 반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실기 시험 대상자에게 다 나눠줬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주하는 방식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주는 바로 8월의 과정이라면
악보 자체는 낭그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것을 빗대서 뭐에 비유하기도 하냐면 장기와 게임에 대해서, 게임 규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장기 게임의 규칙이 있죠. 규칙은 누구나 다 주어지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운용하는 그런 어떤 게임에 있어서의 양상은 소위 다 다르죠. 막 그런 것들은 이제 게임의 게임, 실제 게임을 우리는 뭐라고 보고 8월의 과정이라 한다면 그 장기의 게임에 있어서의 규칙은 랑그로 본다. 이렇게 해서 랑그와 8월을 비교하는 측면 가볍게 생각해 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사로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의미와 어떤 형식의 관계, 청각 영상과 말소리의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한번쯤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이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148페이지에 있어서 이제 소리와 의미의 관계,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는 앞서 우리는 자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의성이 있지만 다소 우리 자의성이라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자의성인데, 다소 상징어 부분에 근데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 있죠. 뭐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랄지 몸짓을 흉내내는 말에 있어서는 다소 자의성이 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소 유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징어조차도 자의성이라는 언어의 전제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뭘 갖는다? 자의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 자의성이 약하게 나타난 것이 상징어다. 이렇게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단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형식이 하나의 뜻만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이어다. 그래서 다니어와 다이어인데, 다이어는 결국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를 제시하게 되면은 나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나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있을 때 뗄감이나 또는 나뭇가지의 어떤 의미로서 쓰인다면 이것은 주변적 의미고, 나무 그 자체로서 틀이라는 의미가 쓰인다면 이것은 중심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먹다라는 서술어도 있죠. 이 먹다라는 것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것을 먹다라고 하는데, 돈을 먹다, 욕을 먹다, 마음 먹다 할 때 각각의 먹다는 어떤 것을 씹어서 삼킨다는 중심적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뭐 돈을 먹다, 뭐 돈을 갖다 횡령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욕을 먹었다는 말은 욕을 듣다는 말이 되는 거고, 마음을 먹다는 것은 어떤 결심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이런 점이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이 잘 나와서 여러분 교재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좀 보충학습란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 의미와 뭐 주변적 의미로서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거기에 발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중심적 의미, 발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에서 발목뼈 아래의 부분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주변적 의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다치다 할 때 사람이나 짐승에 있어서 정작 발이라는 것을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심 의미라면, 발을 끊다 관계를 끊다, 인연을 끊다, 발이 빠르다, 걸음이 빠르다, 책상이 발이 길다, 다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바로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를 갖는 것을 타이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어들의 관계와 관련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 단어들의 관계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관계, 게다가 별 두 개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 동의관계라는 게 있는데, 동의관계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의관계라는 것이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 있군요. 이 동의관계와 유의관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의관계라는 것은 뜻이 완전히 같은 관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될 수 있는 관계를 동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유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뜻이 비슷합니다. 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체될 수 있는 관계라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의관계다. 이렇게 해서 도의관계와 유의관계에 대한 구분을 좀 해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특별히 거기 153페이지의 유의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더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를 갖다 얘기하는데요. 예컨대 낯이 있다, 얼굴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의할까, 우리가
유효할까 동의할까? 이 경우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낯을 씻다 얼굴을 씻다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관용화된 표현으로서 얼굴이 뜨겁다 낯 뜨겁다 할 때 우리는 좀 무한한 일을 당했을 때 낯 뜨겁다라고 하지 얼굴 뜨겁다는 표현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 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 또 다른 어떤 상황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의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몇 가지 단단한 관계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단어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 단어들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살펴봤던 유효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유효. 물론 유효와 있어서 물론 동의어가 있겠죠. 동의어라는 것은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은 관계를 동의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이음 동의어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눠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는 동의어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드뭅니다. 대체적으로 언어적 관계는 유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효적 관계는 뭐 도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만은 고유어대 한자어를 통해서 유효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고유어대 고유어로서 또 유효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대해서 우리말 고유어죠. 우리말에 대해서 외래어를 들어서 또한 유효어가 형성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때에 따라서 일반어에 대해서 전문어를 통해서 고유어가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 관계를 통해서 단어들이 이런 유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음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고유어와 한자 관계 가운데 유의적 관계에 속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자 고유어에 대해서 우리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슴이라는 단어가 있다. 가슴에 대해서 흉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슴과 흉부가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흉부가 따뜻한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가슴과 흉부는 완전 대체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유의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뭐 보조기가 있다든가 볼 우물이 있다든가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가물에 대해서 가뭄이 있다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복수 표준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말과 관련돼서 복수 표준어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러한 고유와 고유어에 대해 있어서의 단어들 관계도 역시 유의적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말 대 외려 부분도 역시 유의적 관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에다 외려 또는 뭐 우리말에 대해서 뭐 한자어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앞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서 이제 외려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꽃에 대해서도 역시 플라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말에 대해 외려에 대해서 관계를 갖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어에 대해서 전문어가 있다. 근데 소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다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도 다 유의적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때에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냐면 이렇게 보조개와 보루물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상태에서 이 단어들의 관계와 가장 가층을 찾아라 하면 고유어와 고유어 사이의 유의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번 가슴과 흉부 2번 가물과 가뭄 3번 꽃과 플라워 4번 소금과 염화나트륨이었다면 이때 보조개와 볼 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시했다. 그렇다면 그와 관계가 가층을 찾아라 그런 식의 문제에서는 답은 가물과 가뭄이 답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의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비슷한 관계로서 완전 대체될 수 없는 관계라면 동의어라는 것은 완전히 뜻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체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음어라는 게 있고요. 동음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라는 게 있다. 동음어가 있고 다이어가 있다. 동음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을 동음어라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앞서 사전찾기와 관련돼서도 뭐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동음이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험이어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이어라는 것은 중심 의미에 대해서 뭘 의미 갖는 것, 주변 의미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이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을 찾아봤을 때, 사전을 찾았을 때 우리가 얘기했었다면 묻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묻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 묻다에 대해서 묻다 원, 묻다 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럴 때 이 묻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둔다면 묻을 맺자의 의미의 묻다와 그다음 물을 문자의 의미의 묻다가 있다면 이들 관계는 동음 이어 관계다. 이렇게 해서 동음 이어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묻다에 대해서 사전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면 이 관계는 뭐냐면 묻다라는 의미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관계죠. 그래서 특히 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음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두 단어의 관계 속에서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의미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원도 같지 않다. 어원도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원도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반면에 다이어라는 것은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자,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고, 어원도 같지 않다.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고, 어원이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같지 않다가 아니라 어원이 같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각 다이어와 동음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묻다, 매립하다라는 말도 있고, 뭐 시체를 갖다 묻다, 장례를 치르다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미로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다이어 관계, 이렇게 되는 관계를 동음 이어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사실을 묻어두고 간다. 뭐 언급하지 않고 간다.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간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묻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어떤 본질적 의미, 그런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이어적 관계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단어들의 관계 가운데 바로 이런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파악하는 다이어적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에 주요 다이어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저 반이어 관계가 있다. 자, 반이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반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 그걸 우리가 반의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반의적 관계는 그렇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모순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반대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자, 모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간항이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 한다면 반대 관계는 중간항이 있는 관계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남과 여가 있다. 2번에 있어서는 생과 사가 있다. 세 번째는 유와 무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대화, 소가 있다라고 할 때 다음 중 단어들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자비를 베푸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다음 중에서 반대 관계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된다든지 아니면 중간항을 설정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남과 여 사이는 중간항을 설정할 수 없겠죠. 생과 사 역시 죽음과 삶, 삶과 죽음에서도 역시 설정할 수 없겠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중간항을 설정할 수 없는 관계. 그러나 대와 소 사이는 중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답은 4번. 4번만 반대 관계고 나머지가 모순 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반의 관계라는 것은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있어요. 반여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자, 이 다음 같은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공간을 좀 옮겨서 이쪽에다 쓴다면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총각에 대해서 처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총각과 관련해서 보면 총각은 일단 성인이죠. 성인이다. 플러스 성인이다. 결혼했습니까? 안 했죠. 마이너스 결혼이죠. 그러면서 총각은 남자죠. 그래서 남성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처녀라고 하는 것은 성인 맞죠? 아, 그러면서 처녀 역시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성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우리가 총각과 처녀가 서로 이제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인데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그런 어떤 성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총각과 처녀가 나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단어들에 있어서의 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들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더 저 추가적으로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여 관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하이어 관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여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상여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분류에 관계에 갖겠다면 하여 관계는 이제 구분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생물이 있다. 생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생물에 있어서는 결국 동물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을 수 있죠.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과 짐승으로 나누고 또 인간은 또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이 관계는 하이어 관계가 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뭐가 된 겁니까? 상위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대 동물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인간이 동물 속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왼쪽 단어에 대해서 오른쪽 단어의 성격은 상위어니까 이것을 상위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됐다. 만약에 이쪽에 동물이 왔고 여기에 인간이 왔다면 이때는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하이어에 있으니까 하이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어나 하이어는 각각의 위치상의 이것은 얘기하고 개념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위어라고 하고 하이어를 갖다 이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쭉 단어들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밑줄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여는 하여에 비해 일반적으로 포괄적 의미를 지니며 하여는 상여에 비해 의미가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다. 상여와 하여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여로 갈수록 상당히 포괄적이죠. 추상적이죠. 반면에 하여로 갈수록 구체적이면서 개별적이면서 한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상여로 갈수록 외연적 의미 그 단어가 지시하는 영역, 의미의 영역이 넓고요. 반대로 하이어로 갈수록 내포적,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내포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이어로 갈수록 외연적 의미는 커지고 하이어로 갈수록 내포적 의미는 커진다. 그런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이어인 동물은 살아있다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의미가 더 내포되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또한 인간은 살아있다 또는 움직인다 거기에 또 뭐가 덮어됩니까? 이성적이다,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내포되겠죠. 따라서 하이어로 갈수록 내포적 의미는 커지는 것이고 상이어로 갈수록 뭐다? 그렇죠.
외연적 의미는 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언어일수록 좀 더 내포적 의미가 강화되는 그런 구체적인 언어를 설정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의 팁으로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단어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재 155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의미의 사용, 의미의 사용과 관련돼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의 표현인데요. 중의적 표현이 있다든가 또는 잉여적 표현이 있다든가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다든가 관용적 표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이제 중의적 표현 또는 잉여적 표현 또는 관용적 표현의 문제가 더러 잘 나왔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자, 일단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지어보고요. 거기에다 새로운 의미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중의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중의적 표현이다.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우리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중의적 표현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가 결여된 표현이냐 때에 따라서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크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어휘적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조적 중의성이 있다. 세 번째가 은유적 중의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각각 중의적인 표현, 여기서 우리가 이해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의성은 중의성인데 중의성이 유별되는 원인이거든요. 어휘 때문에 생긴다든가 이런 문장에 있어서의 구조상으로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은유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비유에 의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든가, 이것이 이때의 앞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의성을 유발하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로는 시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나올 때 있어요. 다음 중 다음 문장과 같이 중의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같은 걸 찾아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어휘적 중의성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적 사실을 통해서 중의성이 드러납니다. 동음 이어랄지 다이어를 통해서 중의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155페이지에 접해존바 할 때 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배도 될 수 있고 타는 배도 될 수 있고 먹는 배도 될 수 있다면 소리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어원적으로도 같지 않고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 동음 이어라고 하죠. 이런 동음 이어에 의해서 언어적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접해존바 할 때 그 배는 타는 배인지 사람 배인지 먹는 배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손 좀 봐라는 표현을 할까요? 손 좀 봐. 손 좀 봐라고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 의미로서 사람 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물건을 보고 식탁을 보고 또는 의자를 보고 아이고 이거 의자 손 좀 봐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수리적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손 좀 봐 할 때 이것이 사람 손을 가리키거나 수리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덜어는 물리적인 어떤 힘, 물리적 어떤 힘과 관련돼서 야 그것도 뭐 깔치 말이야 손 좀 봐야 되겠어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힘과 관련됐다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문맥 속에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다이어라고 했다. 이 다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 표현이다. 따라서 어휘적 중의성과 관련돼서는 이와 같이 동음 이어를 통해서 또는 다이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주로 접속이나 수식, 나열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장 구조의 모호성이 바로 구조적 중의성인데,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순서대로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에 대해서 쭉 제시해놓고 있죠. 첫 번째, 수식어에 의한 중의성. 예쁜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할 때
예쁜이란 말이 친구도 꾸밀 수 있고 동생도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구조적 즉 수식어에 의한 중요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수식의 중요성이 있죠. 이런 수식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에 관형어가 있다. 앞에 관형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의 명사 이렇게 A의 A 그래서 명사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관형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접속조사로 연결될 수 있어요. 명사와 명사 자, 이럴 때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관형어가 뒤에 명사도 꾸밀 수 있고 명사도 꾸밀 수 있다. 또 똑같죠. 이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이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어에 의한 중의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접속어의 중의성. 자, 접속의 중의성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것을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제시키려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금방 했던 것처럼 예쁜 영희의 동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의성이 있죠. 이게 꾸밀 수도 있고 이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해제시킬 때 이런 식으로 예쁜 다음에 쉼표를 갖다 주게 되면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지 않는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제할 수 있다. 또는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중의성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영이 다음에 예쁜을 여기 놓으면 영이 후 예쁜 동생이면 결국 동생이 예쁜 거겠죠. 따라서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그 관계,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국 의미 전달의 정확성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족 접속어에 의한 중의성이 있습니다. 내가 영희와 순자를 만났다 할 때 이것은 주체의 모순이 날 수 있죠. 이것을 접속사에 의한 중의성 또는 소위 주체의 모호성에 의한 중의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나다의 주체가 내가 영희와 순자라는 두 사람을 만난 건지 아니면 내가 영희와 더불어서 순자를 만났던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접속사에 의한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결국 중요성을 해제하려면 정보를 추가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희와 순자 둘을 만났다 둘 다를 만났다 이렇게 정보가 추가되면 중요성이 해제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부정문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정문의 중요성에서는 앞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어제 택시를 타지 않았다 이 문장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탔니? 다른 사람이 탔다라고 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택시에 강조점을 두면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것을 탔다는 말이 되고요. 또한 타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타지 않았다 그 택시를 타지 않았다 택시만 잡았을 뿐 타지는 않았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보더라도 이것이 병렬구문의 중의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네 개를 주셨다 할 때 이와 같이 이건 숫자적인 측면에서 중의성이 있을 수 있죠. 합쳐 네 개를 줬는지 아니면 각각 네 개를 줬는지 이런 점에서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의 중의성.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할 때 결국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런 부분은 비교의 대상이 남편과 난지 아니면 나와 비디오가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비교의 대상이 무엇하다는 점에서 비교 구문의 중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추교하자면 을을 포함한 명사고 사용 한마디로 말해서 관용격조사 의의 중요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보니까 탁자 위에 어머니의 그림이 놓여있다라고 할 때 어머니의 그림 어머니가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인지 또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인지 어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을 우리는 관용격조사의 중요성이다라고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사동문을 배울 때 파생적 사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파생적 사동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실 때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우유를 먹였다는 문장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라고 할 때 먹였다 이것이 바로 파생 사동접사 2가 결합된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 파생적 사동문이죠. 이 파생적 사동문인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의미편에 있어서 직접 행위 미침 그렇죠? 직접 행위 미침과 그 다음에
간접행위 미침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직접행위 미침과 간접행위 미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여기서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 중의성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문장상, 구조상에 생기는 구조적 중의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유적 중의성. 자, 은유적 중의성은 내가 본래 나타난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 원관념이 결국 애매모호해짐으로써 중의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녀는 천사다 할 때 이 천사가 보조관념인데 그 천사라는 보조관념은 원관념, 예? 그 원관념에 있어서 그 소위 천사가 비유하는 바가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이는 야, 그렇게 그가 착해? 라고 성격을 원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생겼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그녀는 천사다라고 할 때 그의 별명을 통해서 그가 연극 때 연극을 할 때 결국 하계 연극회 때 천사의 역할을 맡아서 그 다음부터는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나타나는 원관념에 대해서 보조관념을 표현할 때 그 보조관념에 대응되는 원관념이 애매모호해짐으로써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중의성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중의적 표현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됩니다.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그 다음 뭐가 있다? 즉 은유적 중의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다르면 되겠고요. 자, 이 밖에 이제 간접적 표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접적 표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들로서 말하는 것도 전부 다 간접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더운 날씨이겠습니다만 교실 안이 덥군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때요? 창문을 갖다 열어라 또는 선풍기를 틀어달라는 직접적 표현에 대해서 예들로 말한 거라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간접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찍 일어나라 라는 명령조를 일찍 일어날 수 없니? 라는 의문조로 얘기하는 것도 다 간접적 표현의 범주에 넣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죠.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단어라고 되어 있는 단어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쓰인 표현 중 각각의 의미로만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인 표현. 그래서 대체로 이런 관용적 표현에는 뭐가 많다는 점? 속담이나 격언이 많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속담, 격언에 관련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그 발이 넓다 할 때 발이 넓다는 말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발이 넓다라는 표현이 정말 발이 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대인관계가 넓을 수도 있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중의적 표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신체와 스스로와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제3의 의미를 드러낼 때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관용적 표현은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고 제3의 의미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이 크다도 마찬가지죠. 물론 손이 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손이 크다는 것은 씀씀이가 크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속담도 관용적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틈틈이 이러한 속담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관용적 표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이렇게 문제 가운데 혹시 풀다가 이런 관용적 표현이 언급이 된다면 그것들 잘 갈무리해 놓는 것도 역시 시험에 있어서의 그런 고득점을 맞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관용적 표현은 이와 같은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라고 이걸 수 있고 그 밑에 하나 더 하니까 뭐 더 큰 코 다친다 할지 뭐 떡국 먹었다 할지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들도 역시 한 단어로 취급해서 만약에 큰 코 다치다가 자만을 하면 손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큰 코 다치라면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붙였어야 되겠고요. 떡국 먹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떡국을 진짜 먹었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띄었어야 되겠지만 떡국을 먹었다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쓰였다면 이거는 한 단어 취급해서 붙여 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공부해 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잉여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결국 사족이 붙은 표현,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을 잉여적 표현이다. 그다 써볼까요? 잉여적 표현은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따라서 말이나 그래서 앞이나 뒤에 붙어 있는 의미상 부필한 말을 반복해서 쓰는 말인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잉여적 표현은 어떤 데서 많이 나오냐면 한자와 우리말의 반복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도 보다시피 여성 자매할 때 자매는 여성 형제를 자매라고 하니까 결국 중복됐다 볼 수 있겠고, 더러는 시험 문제 좀 더 세밀하게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다음 같은 내용이 결국 잉여적 표현으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사를 받았다. 자, 우리가 사사를 받았다 할 때 사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아서 결국 가르침을 갖다가 받는 것을 사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사 속에는 받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사사를 했다. 사사를 했다라고 해야지 사사를 받았다라면 잘못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한자와 우리말의 반복 때문에 이런 잉여적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담임을 맡았다. 자, 담임을 맡았다 할 때 임자가 맡을 임자죠. 이런 점에서 결국 중복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것은 바로 한자와 우리말에 있어서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관용적 표현으로서 시험 문제 아니 잉여적 표현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예제 가운데도 역시 뭐 고유어 관련돼서 또 단어들에 대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고유어에 대한 것들도 평소 때 어휘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기 하나 볼까요? 예제 1번 저지라는 말이 있죠. 고수 놓치는 제 새끼들은 고아 보인다처럼 고아 보인다 함함한다. 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함함하다는 것은 보드럽고 또는 고아 보인다 그런 뜻이 함함하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시고, 이것 아이가 무슨 저지라는 뜻이라도 하면 그게 무슨 장안이라는 것처럼 끌어안았다. 저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이나 물건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가요 그르치는 일, 잘못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자기 자식은 그냥 그저 뭐 아이고 잘했다 잘 때려줬다 잘 깼다 이런 힘세네 하고 잘못한 일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1번 저지라고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사 당부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의미의 변화부터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